자, 25번에서부터 30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지문이었는데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고래의 유선형 몸매나 북극곰의 흰 색털처럼. 자,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했죠.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어울리는 적응이라는 것. 어떻게 일어났을까? 질문의 형식으로 먼저 질문, 의문을 제기했죠. 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그 해답으로 제시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답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이다라는 거예요. 개체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 변이만을 여러 세대에 걸쳐 우직하게 골라내는 자연 선택의 과정이 결국 딱 맞는 개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윈은 이 자연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개체의 적합도, 즉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번식 성공도, 얼마나 더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느냐, 그 성공 여부에 따라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자, 여기 볼게요. 일벌이나 일개미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개미의 행동을 바로 이렇게 집단을 위해 평생 헌신한다. 자신은 번식하지 않으면서. 자, 보통 어떤 개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번식하기 마련인데, 일벌이라든가 일개미와 같은 이러한 개체들은 자기 자신은 번식 안 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집단의 번성에 이득을 준다. 결국 이 말은 평생 헌신한다.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은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자연 선택이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개체,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일벌이나 일개미는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집단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그 예가 바로 무엇이다? 일벌이나 일개미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결국 자, 이런 이타적 행동은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뭐가 된 것이다? 벗어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학자가 등장합니다. 비문학 지문에서 학자 이름이 등장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다윈을 이야기하면서 윌리엄 해밀턴을 또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다윈 이론의 틀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일벌이나 일개미. 아까 방금 예를 든 일벌이나 일개미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집단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번식하지 않고 그 행동을 뭐라고 해야 한다? 이타적 행동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다윈 시대에는 이때 없대요. 없었던 유전자 개념을 진화 이론에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학자의 상관 관계를 보죠. 먼저 다윈 시대에서 자연 선택의 어떤 개념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세대인 윌리엄 해밀턴은 다윈 이론의 틀 안에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다윈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뭐 반박하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윌리엄 해밀턴의 이론이 다윈 이론의 관점에서 그 이론의 틀 안에서 어떤 개념을 더 도입했대요? 유전자 개념을 더 도입함으로써 그의 이론을 더 발전시켰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는 낮추면서 다윈은 개체가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일벌이나 일개미와 같은 개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해밀턴은 그러면 그런 개체들의 번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는 낮추면서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바로 어떤 행동? 이타적 행동. 계속 나오죠? 일벌이라든가 일개미와 같은 이타적 행동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됨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실 때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이겁니다. 선생님이 빗금으로 친, 그리고 빗금과 그 다음에 밑줄을 친 부분과 이 부분이 각각 대응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구조적으로 빨리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윗문단을 보면 자연선택의 과정, 누가 정리한, 다윈이 정리한 자연선택의 과정을 해밀턴은 이어서 각 개체가 다음 세대에게, 자 보세요. 해밀턴 아까 뭐라고 했죠? 다윈의 이론 플러스 유전자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훨씬 더 많이 남기는 과정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볼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얘를 설명한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설명한. 보세요. 행위 당사자인 개체는 자기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임으로써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 있죠. 자기 거를 자기의 유전자를 자기 번식으로 높임으로써 자신의 똑같은 유전자 번식본을 남길 수 있어요. 그 예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긴 거죠. 있지만 이런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철수가 스스로 자식을 많이 낳은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은 여기서 누가 되는 거죠? 철수가 되고, 철수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라는 건 자기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많이 남겼다. 그럼 철수는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게, 철수의 자식 세대에게 많이 남길 수 있었다. 어떻죠? 바로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바로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복제본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자, 누구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예요, 상대. 상대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바로 뭐예요? 직접.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간접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빗금과 밑줄을 친 부분은 바로 뭐와 관련된 것이죠? 직접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나머지 것들, 지금 이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간접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동생 영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그럼 공유하고 있는 확률이 있는 상대, 그게 바로 영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도록 도움으로써, 그럼 상대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똑같죠. 대응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문장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해밀턴은 전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죠? 바로 직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으로 후자는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 문장의 구조. 자, 이 문단의 구조를 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직접 적합도와 그리고 간접 적합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직접 적합도와 그리고 어떤 것? 간접 적합도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와 얘는 바로 무엇에 해당한다? 직접 적합도에 해당하는 얘다. 자기 자신이 직접 유전자 번식분을 남기는 것. 자, 그렇고 나머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 바로 연두색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들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간접 적합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짝이 딱딱 들어맞아요. 구조를 보셔야 돼요. 자, 논리적인 구조를 보세요. 그래서 개체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자연 선택은 누가? 자, 이 해밀턴이 계속 주장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적합도를 합했다. 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포괄 적합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포괄
적합도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 객체의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든 어쨌든 둘을 합한 이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주요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밀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해밀턴에 따르면 어떤 거죠? 이타적 행동 또한 자 그러면 이타적 행동이라는 것은 직접 적합도와 관련이 있어요? 간접 적합도와 관련이 있어요? 간접 적합도겠죠. 그래서 자 이런 객체의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타적 행동은 객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인 직접 적합도를 낮추게 되죠. 왜요? 바로 이타적 행동이 어떤 거기 때문에 간접 적합도이기 때문에 직접 적합도는 낮추게 돼요. 그래서 그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 간접 적합도를 높일 수 있어야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즉 뭐겠어요? 이타적 행동이라는 건 이건 현저히 적고 얘는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런데 자연 선택이 일어나려면 얘보다 얘가 엄청 높아야지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 부분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결국 보세요. 손실보다 무엇이 클 때, 이득이 클 때 이런 이타적 행동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즉, 간접 적합도가 선택이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 개체 자신이 남기는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손실보다 오히려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상대방을 통해 남기는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이득이 훨씬 더 큰다면 내가 직접 남기는 것보다 공유했을 때 남기는 이득이 훨씬 더 큰다면 뭐가 선택이 된다? 이타적 행동이 선택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간접 적합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간접 적합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 계속해서 되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항상 정의가 나올 때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그러면 공유할 때 그 공유한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유전적 근연도라고 이야기한대요. 지금 그럼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개념이라든가 이런 정의가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등장하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보면 100% 같은 경우 자, 어떤 상대방과 얘가 만약에 유전자가 100%일 경우에는 이때는 유전적 근연도가 뭐가 된대요? 1이 된대요. 자, 그래서 이 유전적 근연도의 값이 어떻게 될수록 클수록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므로 개체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남길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규칙을 정리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타적 행동은 바로 간접 적합도와 관련된 거라고 했죠. 자, 이렇게 여기를 보면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얻는 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충분히 커서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 자, 아까 보면 유전적 근연도가 1이 되려면 유전자가 완전히 100% 같을 때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럴 확률은 적어지니까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 여기 R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유전적 근연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된다? 손실은 그럼 뭐가 된다? 바로 C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표만 봐도요, 알 수 있어요. 자, 유전적 근연도 곱하기 바로 뭐가 된다? 이득이 바로 뭐보다 클 때? 자, 손실보다 클 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간접 적합도. 이타적 행동이 일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손실보다 뭐가 클 때? 이득이 클 때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중하더라도 개체가 감수하는 손실보다
뭐가 더 클 때, 이득이 클 때 그것이 선택이 된다. 자, 이러한 해밀턴의 규칙은 그럼 이것이 바로 뭐다? 해밀턴의 규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해밀턴의 규칙은 지금 변수가 몇 개가 나와요? 그렇죠. 유전적 근연도, 이득, 손실, 변수가 몇 가지? 세 가지. 이런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어떻게? 바로 이타성이 진화하는 조건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타성이 진화한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일벌이라든가 일개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된다라는 것을 해밀턴 규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 아까 얘기했어요. 포괄적합도란 무엇이다? 직접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는 거라고 했고 공유를 해서 남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타적 행동이 포함된, 그리고 이것이 다 더해진 것이 포괄적합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누가 주장한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은 여기 보세요. 다인의 이론을 어떻게 했다? 발전시켰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다인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유전자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은 다윈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이타성이 왜 진화했는지를, 다윈은 이타성이 왜 진화했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했죠. 왜요? 자기 자신이 번식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해밀턴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일벌이나 일개미와 같은 이타적 행동들도 왜 진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험 문제로 실기된 거죠. 매끄럽게 설명함으로써 보세요.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러한 이타적 행동에 대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럼 여기 원인과 결과를 보세요. 해밀턴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음 세대의 진화 생물학자들에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배 연구자가 될 테니까. 그래서 자연 선택이 유전자의 수준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다인의 이론 플러스 모의 개념을 추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유전자의 개념을 추가했다고 했으니까 일어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이후 진화 연구에 대한 무엇이 되었다?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번과 같은 문제는 자 이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아닌지를 골라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여기 보면 진화생물학의 발전 과정인데요. 적합도에 대한 논쟁이라는 건 서로 팍팍팍팍 주거니 받거니 이론적으로 다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논쟁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해밀턴 규칙. 자, 우리 해밀턴 규칙 어떠한 변인들이 있었죠? 유전적 근연도와 이득과 손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예 유전자 개체 집단의 위계성. 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유전적 근연도 값은 자, 이 전체의 글 중에 어떤 하나의 부분만 속하는 것이지 이 전체의 표제와 부제를 만들기에는 조금 많이 범위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합도 이론의 의의도 얘기해줬죠. 하지만 한계점은 등장하지 않아요. 자, 정답은 몇 번이 되죠? 5번입니다.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되는 이유를 바로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해밀턴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